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건강과 질병의 확산. 그렇죠? 건강과 질병 확산은 are closely linked to. 자, 뭐뭐와 밀접히 관련된 이런 말이죠. 알겠죠? 기본적으로 be linked to가 뭐뭐와 관련되잖아. 근데 closely 들어가서 어떻게 더 긴밀히 관련됐다. How가 의문사지. 이게 주어지 동사지. 바로 뭡니까? 간접 의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어떻게 운영될지. 돌아갈지죠. 희소식은 that이와 같다. 도시들은 지금 incredible, 놀라리만큼 resilient, resilient. 이 회복력 있는 뜻이거든.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놀라우리만큼 회복력 있다. resilient. 많은 지금 도시들은 경험해 왔어. epidemic, 전염병. 과거에. 그리고 have not only survived. 자, not only 뭐죠?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have PP가 현재 완료잖아. 그런데 지금 부사를 넣으니까 어디 넣어야 돼? 이게 중간에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not only의 부사구를 여러 개 집어넣었다. not only 가지고 의미가 자체가 뭐냐? A, not only A뿐만 아니라 B죠. 즉, 그들이 그저 생존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는 또 어떻게? 번영, 발전까지 이루어냈던 거죠. also는 빼도 된다.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에 는 어떻게? 이 소는 뭔지 알아요? 경험에 달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았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즉 여기서는 19세기와 20세기의 사람들은 경험했다. 보았다. 뭐를? 파괴적인 아웃브레이크 하면 창궐. 창궐이 뭐야? 질병이 전염병이 막 역병이 도는 거 있지. 그걸 아웃브레이크, 발생. 쉽게 말해 발생이야. 그래서 뭐 파괴적인 이런 콜레라와 타이포드, 뭐 장티푸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네가 있는 독감. 응? 이런 것이 유럽에서 창궐한 거죠. 있는데 콜레라와 장티푸스, 타이포이드, 그다음에 독감 같은 그런 파괴적인 그런 전염병의 창궐이 경험했죠. 자, 존 스노우와 영국 출신의 존 스노우와 독일 출신의 루돌프 버차우라는 이런 의사들은 연결고리를 봤던 거지. 뭐 형편없는 이 생활 환경과 오버크라우드, 뭐 과밀이죠. 인구 과밀. 그리고 sanitation은 이 위생이죠. 그렇죠? 이 인세니테이션 해둔 거 아닌가? 비위생. 그렇죠? 그래요. 갑자기 위생이라고. 비위생을 해야죠. 이상하네요. 비위생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연관관계를 본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 코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상관관계. 코 릴레이션십. 양의 관계죠. 그렇죠? 음의 관계인가요? 인식이죠. 이러한 연관관계 인식은 led to, causal, 일으키다. 예, 과거형이 되죠. 뭘 일으켰어? The replanning, 재계획 수입, 재건설, 도시의 재계획과 재건설을 이끌어야겠죠. 뭐하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파이오니어, 혁신적인, innovative. 왜냐면 우리가 파이오니어가 아니야. 선구자잖아, 선구자. 혁신적인. 선구적인 수화면 이게 하수 처리 시스템이죠. 스위지,
수이제 이게 하수도거든 수이제 하수. 그러니까 런던의 그런 혁신적인 선구자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was built 건설되었죠. 이게 지금 콤마콤마를 빼도 된다. 이제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다시 회사가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도 돼. 여전히 어떻게 오늘날까지 뭐야 서비스 즉 작동하고 있죠. 뭐의 결과로서 그러기 그런 것이 생겼냐면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죠. 인식했던 거죠. 어디 바로 깨끗한 물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서 이런 새로운 뭐 이런 선구자적인 하수 시스템이 현재에도 사용되는 거죠. 그래 아쿠아덕트라고 그래. 아쿠아덕트. 아쿠아덕트 뭐냐면 이게 수로예 수로. 로마가 제국을 펼칠 수 있던 것은 로마 제국이 전체 어떻게 수로를 이게 수로. 그리고 그 통로로는 도로. 그러면 그 캐널 운하 그다음에 아쿠아덕트 식수를 위해서 그 항상 이 세 가지가 제국을 그 건설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던 그 이유였지. 이제 in ing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함에 있어서라는 뜻이야. 우리가 전지사 in 다음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함에 있어서라는 뜻이야. 뭐 함에 있어서? 그 콜레라의 확산을 막음 있었어. 깨끗한 물에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했던 그 결과 때문에 저런 게 생겼죠. 다음에 바늄 효과는 처음 들어봐요. 어떤 현상이다. 자, 이 현상을 지금 장소 선행사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가 where겠죠. 그러면 이 where는 뭐로 in which로 바꿀 수가 있다. 항상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더하기 위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어떤 현상이냐면 그 현상 속에 누군가가 읽고 듣는 거야. 예를 들어 뭔가 something으로 끝나거나 thing으로 끝나거나 영어 단어죠. one으로 끝나거나 그렇죠? body로 끝나는 영어 단어는 형용사가 다 뒤에서 수식하죠. 뭐에서? something new. no one special. Somebody familiar. 알겠죠? 그래서 Barnum 효과는 어떤 현상이냐면 누군가가 어떻게 뭔가 일반적인 것을 듣고 그렇죠? 듣거나 읽어 그런 어떻게 믿어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적응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것이 뭐냐? 이게 왜 복수가 나? 누군가가 뭔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을 듣거나 읽어.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어. 그 듣거나 뭐 읽는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들어. 이거 내 일이네. 이거 빠 내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사람 아플 때. 볼 때. 근데 내 증상인데? 뭐 위암 증상이잖아. 위암. 딱 뭐 뭐라?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가끔 헛구역질 한다. 읽은 순간에도 하면서 입냄새가 심하다. 그다음에 어떻게? 가끔 그 잘 체한다. 급하게 먹을 때도 있다. 엄청 나. 죽어들. 명치를 보면 뭐가 아프다. 삼기네 삼기 이래가지고 가잖아 맞죠? 맞죠. 근데 가면 어때요? 아니죠. 술 좀 그만 드세요. 위험입니다. 와, 좋았다고 막 교습도 도로를 막 나가서 하다가 차치해 죽는 거죠. 어머, 이러한 말들, statement 진술이잖아. 이러한 진술들은 appear to be, seem to be 똑같아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인대요. 매우 개인적으로 보여. 표면적에서는. 무슨 말이야? 그 읽으면 내일 같은 거야. 맞지?
딱 봤을 때 겉면 겉으로 보면 내리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 노래 들으면 가사들 여자들 보면 모든 노래 가사 한 말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맞지? 그러면서 음악 들으면서 막 착각해서 막 외로워하면 뮤직비디오 찍는 거야. 막 니는 아직 모르는가 봐. 어려서 They are true for many. 사실은 그것은 타인들에게도 사실이 되는 거야. 인간의 심리는 allow를 알죠. 투 부동사 allow 목적어 투 부동사 알죠. 목적어가 투 부동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우리 인간의 보통 그 심리는 우리로 하여금 뭐 원하도록 한다는 거죠. 뭐 믿는 것을 원하도록 믿기 원하도록 하는 거죠. 뭘 믿고? Things가 선행사 같은데요. That we can't identify. 어떻게? 우리가 identify 식별하단 말이죠. 개인적인 수준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믿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내가 읽고 들었어. 그럼 어떻게? 개인적인 수준. 이게 뭐죠? Personal on the surface 같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믿도록 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 속이 더부룩하고 나 지가 경험할 수 있잖아. 확인할 수 있죠. 어? 이동 증상이면 뭐 위암이다. 선생님도 그래. 몇번 병원 갔었거든. 심지어 그 전날 밤 TV로 보는데 있잖아. 명의 특집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사람들은 보통 소화주려면 병원을 모르는데 병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미 진행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진짜 바로 아침에 전화가지고 위내시경이었어. 그러면 위가 좀 흐르네요. 이런.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정보를 찾아보기까지 해. 그렇지? 이 정보도 또 상도 선생님입니다. 그 정보 속에 in which 뭐라 그래? It doesn't necessarily exist.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꼭 반드시 존재하지는 것은 아닌 정보들을 찾는 거죠. 근데 어떻게 feeling 채운 거야. 빈칸이 있겠죠. 자기가 궁금했던 거. 내가 확실히 뭐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히 다 메꾸지 못했던 빈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뭘로 채우는 거야? 상상. 그럼 어떻게 이미 진단서 받고 와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 울면서 막 통곡하는 자신을 상상한 거야. For the result. 나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칙이야. 근데 원칙은 뭐냐? Horoscope가 rely on. 바로 별자리 운세를 보는 걸때 rely on 의존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걸 보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것들 때려내가지고 상상으로 그냥 메꾸는 거야. 딱 보면 어떻게? 조상님의 몇 자리가 잘못됐어요. 요즘에 좀 아프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모쏠로 평소 죽을 것 같은 느낌. 공부보다는 친구와 사귀는 게 좋고 친구와 노는 게 좋고 그래도 공부를 마냥 놓을 수는 없는 그런 교착 상태. 이러면 어떡해? 근데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야. 어떤 데이터? appear to be, 아까 seem to be라고 하죠. 뭐뭐처럼 보이는. 뭐처럼 보여? 개인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데 너무나 뻔뻔한 누구나에게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그냥 뭐 아무에게나 적용. 아까 그랬잖아. 많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실인 건데 꼭 그거는 뭐죠? 특별히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야. 그 데이터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학생 고등학생 보고 좀 피곤하죠 요즘에 자도 피곤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끔 막 스트레스인데 그거 막 먹을 때도 있고 막 게임 안 하면 안 되는 알면서도 손이 가고 다 알아요. 그러면서 다 자기 얘기가 그런데 모든 고등학생한테 했던 얘기거든. 그러나 아마도 make sense 뭡니까? 말이 되다. 누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카운트도 셀 수 없는 사람이거든. 여기는 맨입니다. 이게 truth라. make sense 같은 말이야. 니한테 배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since 때문에 맞죠? 이건 때문입니다. 왜? 이게 지금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잖아. 현재 완료 시제라면 그거는 뭐 이후로는 거죠. 사람들 지금 이거죠. 수직하는 겁니다. 즉 명사를 뒤에서 현재 분사 수직하는 거죠. 그러한 호러스코프는 뭡니까?
아까 말해 별자리 운세를 읽는 사람이잖아. 뭐잖아 무슨 띠 우리나라는 뭐. 신문 보면 어떡해. 오늘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짠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래 호로스코프 별자리 운세를 읽는 오늘의 운세를 읽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요. 그 정보가 so badly 좀 어떡해. 너무나도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they will search for 어떡해. meaning 이 배들을 심하게 그렇게 믿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믿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야? 아, 그렇죠. 너무 믿는 다음에 그들은 뭘 찾아? 정보를 의미를 찾죠. 그들의 삶에서. 그렇죠? 근데 그 점 그들의 그 의미가 어떻게? 진짜가 되어 버리는 의미. 자. 그래서 understanding 어떻게 뭐 하는 법이죠. Develop the respect for and knowledge of other culture. 이거 중요한 거죠. 바로 뭐야? 다른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발전시켜 나가는 법.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법. 그렇죠? 지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력 구조가 how to develop respect, how to develop a knowledge of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법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재검토하는 거죠. 어디? The Golden Rule. 그 황금의 규칙을 다시 재검증하는 겁니다. 나는 타인을 대한다. 어떤 방법? 내가 그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남을 대우하고 싶으면 내가 대우방식 방식대로 남을 대한다. 그쵸? 그럼 황금의 규칙과 함께 재검증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칙 아까 말한 황금의 규칙 있죠? 이 규칙은 make sense 아까 말한 합당하다. 어떤 수준에서는 만약 우리가 타인을 뭐뭐만큼 잘이죠. 누구만큼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만 나 타인을 대우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잘 대우받을 것이다. 내가 남에게 잘해주고 싶을 때 내가 남이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만큼만 내가 남한테 잘해주면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보상으로서. 이 규칙은 작동이 된다. 효과가 있다. 잘. 언제? 모노컬처 규칙 뭡니까? 단일 문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뭐 호모지니어스죠.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뭐냐면 유전자적 그 구조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한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모노링구얼 소사이어티. 우리나라는 한국말을 쓰고 우리도 한국인 인종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 일본은 뭐가 중요하잖아요. 일본인인 게 중요해. 혈족인 게 중요해. 네, 일본인이야. 생긴 것도 다 일본인이야. 근데 말은 일본인 안 해도 돼. 중국은 언어가 중요해. 중국말을 해야 된대. 근데 그래서 중국말은 말을 잘하면 중국말 하면 괜찮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는 한국인이어야 되고 한국말을 잘해야 돼. 이거 얼마만큼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나라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급감이 일어나는 거야. 중국은 뭐야? 소수민족인. 중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인도 국경 있는 데가 많잖아. 러시아 국경 있는 데 보면 이게 러시아인지. 그렇죠? 뭐 사하린 이쪽은 뭐 그게 사하린 같은 게 어디야? 그 러시아잖아. 응. 그 경계 사는 사람들 몰라. 한국 사람인지 뭐 그 중국 사람인지 구분. 중국이 인적으로 생기셨죠. 그렇게 생겼고 또 어때? 남부로 가면 베트남, 라오스 국경 가면 완전 뜨고 이상한 부족도 있거든. 먹이 이상한 거 막 진 갈고. 맞아요. 분위기 타인적으로. 예. 무슨 그 옛날에 그거 한국 막 너무 많아. 그러니까 중국은 뭐야 대신에 문화나 언어가 중국이면 괜찮다. 한국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노컬처리가 어떤 얘가 아까 말했던 이게 장수 선행사잖아. 이 모노컬처 속에서 모든 사람 어떻게 is working 작용한다 어떻게 within the same culture framework 동일한 문화적 틀 동일한 문화적 틀 속 내에서 within이 뭐면 내에서거든요. 그래서 작용을 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문화가 이미 깔렸기 때문에 내가 남을 잘 대해주면 남도 나를 잘 대해준다는 원칙이 적용이 돼. 근데 그러나 multicultural, 아까 모노에서 모노로 이어갑니다. 다문화 환경에서 그 다문화 환경은 말과 몸짓과 그들의 믿음 체계와 관점들이 모두 다 다른 의미를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일미칩니다. 이것도 이런 규칙은 뭐 unintended result,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돼요. 이것은 뭘 보내? 메시지. 어떤 메시지? 내 문화가 느긋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문화우월주의. 그 뭐 토르이즘에서 문화적 사대주의. 이것은 또한 뭘 창조하냐면 아주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요. 역시 인위치죠. 이것도 관계부사입니다. 이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장수부사로, 장사선행사로 보는 거죠. 우리는 뭘 믿어? 이 데트가 빠져있죠. 명의대. 우리가 뭘 믿어? We are doing what we are, what's right. 뭐, 우리는 우리 문화적 그 문화적 그 규율 내에서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미국 가가지고 모자 벗고 메이저리그 첫날 첫 등판했을 때 선발로 모자 벗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근데 그 많은 언론에서 그 중계진까지 현장에서 욕했어. 모욕인 줄, 도발인 줄. 뭔지 뻘짓이냐. 쓸데없는데 왜 하냐는데 나중에야 존경, 존경의 표시였다라는 관중이나 그 뭐 보고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what we are doing,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선포관대입니다. 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not being interpreted, 해석되고 있지 않은 중이다. 자, is being은 현재 진행형이죠. being interpreted은 수동태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현재 진행 수동태죠. 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방식? 이것이 멘트 뭡니까? 의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잖아. 우리가 의도하는 방식대로 해석되지 않고 그래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 보면 in the way가 뭐야 이거? 선행사지. 왜 in which 왔어? 원래는 how잖아. how는 쓸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되잖아. 근데 in which인데 돼. 이 which가 선행사지? 아 이거 왜이가 선행사고 위치가 그 관계대명사자 인이 왜와 얘와 쟤를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인이 오냐면 이 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 강조한 in the way in which가 된다. 근데 뭐난데 in the way how는 안 된다. in the way in which는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봐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 이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하는 그 방식을 그 방식대로 해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미스커뮤니케이션, 잘못된 의사소통은 모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오케이?